늦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을 수십만 송이의 꽃들이 만개한 청원 생명축제로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개막 첫날 현장을 김대웅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셋! 둘러주세요! 2016 청원 생명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덜컹덜컹 트랙터를 개조한 열차를 타고 축제장을 둘러봅니다. 화사한 가을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잠시 옛 추억에 잠겨보기도 합니다. 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떠올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어린아이들은 시골집에 놀러온 것처럼 다양한 체험과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주렁주렁 고구마도 캐보고 가축도 구경해봅니다. 얘들아, 재밌니? 가을꽃만큼 아름다운 아이들이 축제장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은 생태 교육장입니다. 책으로만 보던 거를 실제로 와서 만져보고 또 느껴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역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축산물을 맛보고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번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